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잘 지내시나요? 매일 아침 더워로 시작해서 더워로 끝나는 것 같아요. 오늘 점심 시원한 뭔가를 찾다가 열무김치가 마지막에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열무냉면을 해먹기로 했답니다. 우리 집 열무물김치에다가 시중에서 파는 이 육수를 좀 구비해 놓고 식구에 따라서 한두 개 넣어서 먹으면은 아주 금상첨화더라고요. 우리 식구들은 이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. 좀 짜다 싶으면 생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. 제가 맛보기에는 우리 김치랑 아주 딱 맞아요, 간이. 오이 있으면 오이 좀 얹고, 그리고 계란도 좀 얹고, 그래서 깨 솔솔 뿌려서 나감 끝이에요. 그릇 완성했습니다.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얼음. 얼음 넣어야지. 국수가 얼지 않았으니까 얼음을 하나 딱 넣고. 얼음까지 완성. 맛있게 먹읍시다. 오늘도 건강 식사하시면서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. 감사합니다.